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입니다. 네, 오늘 부산은 비가 오는 토요일인데요. 제 고향 포항에서 저랑 20년 넘은 제 고향 친구가 부산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유튜버 하는 거 커밍아웃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미니카 한 대 만들려고요. 그런데 지금 만들 미니카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미니카 사러 SMC몰로 가고 있습니다. Let's go! 갑자기 레츠고 해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제 친구는 일단 양력이 생생정보통 1회 출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회인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대표죠? 현재 포항시 A급이고요. A급? 급수는? 급수가 있어 그것도? 네, 동네 급수는 A. 동호인 중에서 제 최상위 단계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주 뒤에 경상북도 도민 대회가 있는데, 도민 체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포항시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대표? 우승은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포항시 대표로 하는. 요번에 상한계 받아야지. 받고 싶네요, 개인적으로. 요번에 상한계. 요번에 상한계 받기를 바라겠고, 아무튼 포항시 대표랍니다. 아우, 포항시 인물이 이렇게 없나? 일단 빨리 갈게요. SMC몰로 고! 렛츠 고! 렛츠 고! 자, 오늘 아마 지금 SMC몰 대회가 있는 토요일이라 가지고 저녁 대회,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도착했으니까 빨리 내려가 볼게요. 설렙니까? 옛 추억이 새록새록. 옛 추억이 새록새록. 오케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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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습니까? 와, 저 어릴 때 있던 문구점이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문방구랑 다르죠. 여기 미니카 전문샵이니까. 그 아까 전에 말한 스파이더, 이게 스파이더입니다. 스파이더. 비크 스파이더. 네. 스파이더. 네. 이게 비크 스파이더고. 아, 나 이거 샀었는데. 근데 깡통이 다른데. 깡통이 다르죠. 이거 프리미엄 버전. 새로 이제 바뀌어서 나온. 그리고 역시 악당 흰색. 네. 악당 흰색. 네. 그리고 악당이 또 한 명, 얘가 또 악당이죠. 아, 똥침. 얘가 똥침. 네. 얘가 똥침 하는 애. 네. 레이스팅거. 그리고 제대로 된 악당. 예. 네. 브루킹 기간트. 얘 기억. 야, 얘 기억 안 나요? 기억 못한. 네. 주인공. 네, 주인공. 차. 매그넘 세이버. 네, 호야, 호야. 형은 빨간색 찬데. 밑에 있네. 형은 여리. 꽈배기 드시겠습니까? 꽈배기 드실래요? 저 지금 다이어트. 아, 맞네. 예, 네, 저 다이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 SMC 몰에 오시면 꽈배기를 드실 수 있습니다. 꽈배기 없으면 사달라고 하면 사주십니까? 아, 그건 안 되고. 오케이, 이거 사시게요, 비크 스파이더? 네. 그러면 나도 약간 만화에 나왔던 대로 사야지. 저한테 없는 것 중에서 스피넥스 마크2, 얘가 스피넥스 리뉴얼 돼가지고 나온 건데, 얘를 제가 만들게요. 얘는 아직 안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두 대 사가지고 오늘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거 맛있나요? 맛있어. 네, 지금 사무실에 미니카 만들러 왔는데 친구가 이거 신기하겠다고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솔직히 촬영 안 하고 집에 가고 싶다. 아니요. 아하. 아하. 아, 진심은 통하고. 아, 나는 솔직히 친구보다 여자가 좋다. 예. 전기 울려도 이상하잖아. 역시. 여자가 최고. 아, 여자가 좋다. 아, 여자가 좋다. 난 솔직히 배드민턴 대회 나가가지고 포항시 대표로, 정말 가슴에 포항시 대표라는 열정이 있다. 예. 예. 포항시 시민으로서. 자, 지금 어쨌든 이렇게 미니카 두 대 사가지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뭐 조립 한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친구분? 기계공학과 학도로서. 아, 기계공학과 출신이죠? 아, 당연하죠. 네, 기계공학과. 네, 열역학과 또 정력학, 이제 재료역학으로 정교하게 20분 예상합니다. 20분 만에 스티커까지? 아, 스티커까지 포함하면 30분. 30분. 오케이, 그럼 여기 공구 좋은 거 드릴게요. 이 리퍼만 3만원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버도 이걸로 드릴게요. 제 거 좋은 걸로. 바로 조립하시죠. 저도 지금 바로 조립하겠습니다, 이거. 자, 준비.
시작. 친구분 조립할 동안 어차피 제가 좀 빨리 조립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스피넥스 마크2라는 미니카고요. 일단 카울은 나원숙 미니카, 나원숙 미니카. 자, 카울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얘는 만화에서 안 나왔죠, 여러분들. 얘는 만화에서 나오는 미니카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리뉴얼 된 것 같은데 모델이 엄청 반짝반짝이에요. 엄청 유광이네. 심하게 유광인데. 자, 그리고 기어랑 뭐 이것저것 있는데 기어비는 지금 딱 보니까 3.5:1 초고속 기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샤시는 3등분 된 샤시인 MS 샤시를 쓰고 있고요. 뭐 A파츠도 검정색, 범퍼도 검정색이고 휠은 소경입니다. 휠이 작네요. 휠이 소경에다가 형광휠이에요. 형광휠. 그리고 타이어는 소경 타이어, 말랑말랑한 노멀 타입의 소경 타이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조립 한번 해볼게요. 고! 아, 니퍼도 안 쓰고 그냥 손으로 막 뜯네. 우리 때는 이거 니퍼 안 쓰고 손으로 다 뜯지. 롤러 같은 거 빙빙빙 돌려가면서. 요즘엔 니퍼를 다 써줘야 되거든. 자, 과연 20년 만에 만들어보는 미니카 얼마나 빨리 만들까요? 20년 넘었겠다, 그치? 20년 넘었지. 아, 20년 정도 됐겠네. 일단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내가 안 했으니까. 그니까 저학년 때 많이 녹화번 놀았으니까. 우리 고학년 때는 뭐하고 놀았지? 고학년 때는 이제 PC방을 다녔지. PC방, 아 그래. 스타크래프트. 레인보우 식스. 엄청났지. 그때 이제 PC방 아줌마가 그 적잖아, 노트에. 시간. 그치. 어, 시간 적어가지고 체크하잖아. 한 시간 끝났다, 이렇게. 수업 막 도망치고도 막 그랬어. 아하. 그 통을 입었던 거야. 아, 통 벌릴 거니까. 자, 조립할 때 이렇게 박스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부품들 해놓으면 안 까먹고 좋습니다. 자, 지금 오랜만에 직접 조립해보니까 어떻나요? 분명히 어렸을 때는 되게 빨리 했는데 지금 되게 어렵네요. 말투가 왜 그래요? 아, 방송용. 방송용. 생생정보통 나왔을 때도 그렇게 했나요? 아, 생생정보통 때는 좀 PD님께서 뭔가 많은 걸 요구해가지고 네. 연기를 했어요, 그때. 아, 연기를 했다. 맛이 없었나 보네요. 맛이 그냥 그저 그랬는데 되게 맛있는 표현을 한다고. 아. 네. 여기 한 그릇 더 주이성. 이런 그런 연기. 한 그릇 뭐라고요? 한 그릇 더 주이성. 튀기네. 아, 아. 예. 이런 연기. 아, 그거 요청을 하셨나 보네. 아, 요청을 또. 자,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저는 벌써 샤시 조립 끝났습니다. 이제 빨리 스티커 붙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창문 스티커 한 개 붙였는데 이거 스피넥스 마크2 이 미니카도 스티커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거 어렵겠네요. 그러면 친구는 아직 조립이 한 30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친구 조립 다 하고 스티커까지 다 붙인 다음에 I wanna see the light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빠밤. I wanna see the light. 자, 지금 이제 대결을 시작할 거고요. 이제 초보자들이 항상 묻는 게 이게 뭐 한쪽 레인에서 하면 유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는데 어차피 이게 세 바퀴 도는 게 한 바퀴로 치기 때문에 미니카에서는 그래서 뭐 똑같은 바퀴를 도는 겁니다. 똑같은 거리를 도는 거고요. 그래서 별 그건 없어요. 여기가 이제 시작선 할 건데 반대로 그럼 나는 제가 그럼 중앙에서 할게요. 총 두 바퀴 돌면 됩니다. 세 바퀴 돌아서 일로 한번 들어오면은 한 바퀴. 오케이. 또 돌아서 일로 들어오면 두 바퀴. 아, 그럼 내가 일로 왔다가 일로 와야 한 바퀴 아니야? 아, 거기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로 와서 일로 오면 한 바퀴. 응, 오케이. 두 번째 내가 돌면 네. 오케이. 그렇죠? 네, 시작. 자, 가차 없이 이겨버렸습니다. 이게 뭐 실력이죠, 뭐. 미니카 100대 넘게 만들었는데, 이게 뭐 실력이죠.
괜찮죠? 기획어학과 장학생. 기획어학과 장학생 제가 이겼습니다. 자, 우리 친구 보챙씨, 저랑 20년 지기 친구 보챙씨, 오늘 미니카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땠나요? 20년 만에 만들어 봤는데. 아, 정말 추억이 있어요. 네. 저도 모르고 지금 32살인데 네. 초등학교 돌아가는 심정이 생겼어요. 아, 근데 좀 슬퍼 보이십니다. 승부욕이 정말 많아요. 아, 승부욕이 강하죠. 나는 네. 스포츠인이라 네. 아, 좋습니다. 우리 친구 그리고 더욱더 큰 유튜버들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제 친구의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밥 사드릴게요, 끝나고. 그러면 지금까지 투스타 그리고 보챙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